안 먹어야죠. 사형선고나 다름없잖아요. 아, 지금 특별히 다음은 지음 전 씨 차례. 보신가요? 비만도가 상당히 높으세요. 체지방률이 38%가 넘고요. 또 고루 잘 드신다고 하는데 또 근육량은 굉장히 적은 저근육형 비만 패턴이고요. 혈당이 111로 높습니다. 이 사탕이나 단 거를 추가로 안 먹으면 비만이 해결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혈당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 그것을 조절을 못 하실 경우에는 혈당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면 이제는 치료가 필요한 당뇨병으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 해요? 예, 지금 이제 당뇨 전 단계입니다. 지음 전시 진료 결과 체지방이 많고 근육량이 부족한 비만 상태. 역시 내장 지방으로 인한 복부 비만과 혈당 수치의 증가가 보였다. 달콤한 빵과 사탕을 좋아하는 음전 씨. 등쪽으로 형성된 과도한 피하 지방과 상대적으로 부족한 근육량. 역시 지나친 내장 지방이 관찰되는 복부 비만 상태. 혈당 상승으로 당뇨병의 위험도가 높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지음 전 씨는 이미 앓고 있는 질병이 있다. 골다공증이다. 우리가 검사 시행한 골밀도 검사상에서 골다공증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특별히 척추체의 감소 소견은 보이고 있지 않으면서 전반적으로 골다공증성의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 섭취와 골다공증의 연관성은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한 연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설탕 섭취 이후 칼슘의 소변 배출 증가가 관찰됐다.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 우리가 이제 당분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소변으로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소변에서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이게 몸속에 칼슘이 부족해지면은 결국 뼈에서 그것을 보충하게 되고 뼈에는 칼슘이 모자라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골밀도에 악영향을 주게 되겠습니다. 단맛의 달콤함에 빠져 있는 동안 건강은 소리 없이 천천히 무너질 수 있다. 초콜릿이나 과자, 빵 같은 음식을 탐닉할 경우에는 비만과 함께 고지혈증이 초래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다른 식사도 다 잘하면서 추가적으로 단 음식을 많이 먹을 경우에는 비만이 초래되면서 당뇨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합병 질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뒤에 보이는 포도당, 과당, 갈락토우즈 같은 많은 종류의 당이 함유되어 있죠. 당은 한자로 사탕당자를 쓰는데요. 보통 당이라고 하면 단맛이 나는 모든 물질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포도당과 과당과 같은 단당류와 두 개의 단당류가 결합한 이당류를 합쳐서 단순당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네, 음식물에서 분해된 포도당, 과당 같은 단당류는 이 소장으로 흡수가 돼서 인체에 자양분으로 제공이 되지만 필요한 양 이상을 섭취하게 되면 그대로 몸에 축적이 되거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당 섭취량이 최근 3년 동안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욱더 우려가 되는 것은 밥과 반찬을 통한 당 섭취량보다 가공식품을 통한 당 섭취량의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단맛이 나는 가공식품을 얼마나 섭취하고 있을까? 제작팀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가공식품을 네 가지 그룹으로 분류하고 거리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봤다. 커피는 하루에 한 8에서 한 10잔 정도 먹고요. 그냥 콜라는 일주일에 한 2, 3잔.